안녕하세요. 황선한 여행균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영상 편지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. 며칠 전에 캐나다에 사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아침에 카톡이 왔습니다. 요즘은 이제 그 카카오톡 가지고 뭐 이렇게 무료 전화를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에 그분께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캐나다에서 김치 공장을 하시고 있다 그럽니다. 우리나라에서 김치 공장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은 캐나다에서 김치 공장을 하신다는 이야기는 제가 또 처음 들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카카오톡 이제 보이스톡인가 그걸 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면 공짜로 전화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 보니까 한 40분 정도를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. 그분은 네, 교포입니다. 한국 사람인데 캐나다에서 이제 김치 공장을 하시고 있고 또 이걸 저희들 그 유인균 황선한 유인균을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한 몇 개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식초도 만들어보고 뭐 이것저것 이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해보셨답니다. 그래서 너무 좋다고 이걸 앞으로 이제 김치 만드는 데도 사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발효 음식 만드는 데도 사용을 해가지고 이 캐나다뿐만 아니고 이렇게 그 또 뭐 남미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걸 퍼뜨리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저희들이야 뭐 굉장히 반가운 거죠. 그리고 뭐 대리점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제가 해외 마케팅 담당 이제 이사한테 답장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메일을 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저희들은 제가 뭐 직접 뵙고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제 영상으로 제가 저희들 입장을 한번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. 아무리 이렇게 해야지 서로 신뢰감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저희들은 이제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이걸 황선한 유인균을 가지고 뭐 이제 발효 제품들을 만들어서 그 현지에서 이제 이걸 하겠다 그러면 뭐 만사를 제껴놓고 무조건 도와드리는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러면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거는 요 유인균하고 그다음에 발효할 수 있는 기술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이렇게 대기업처럼 뭐 많은 그런 지원은 아니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는 뭐 균 이거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크게 부담 안 주면서 이렇게 저렴하게 공급해 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걸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뭐 그런 기술적인 걸 우리가 즉각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거 뭐 이거 굉장히 이제 오히려 대기업에서 막 이렇게 해 주는 거보다 뭐 저희들이 이런데 이제 정성을 들여가지고 여러분한테 신경을 써주는 게 이것도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고름 이제 두 가지 파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 마케팅을 하면서 저희들이 또 이제 느끼고 있는 게 현지 법하고 우리나라 법하고 이 법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.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랍니다.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식품에 첨가를 하려면 그 나라 식품 위생법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미리 사용하기 전에 이제 충분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또 의뢰를 하시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협조해야 될 거는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죠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시작청에서는 이게 허가 다 났고 기타 가공품으로 전부 합적으로 모든 게 다 돼 있지만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일본 이제 이 식품위생법이 있습니다. 중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
완제품, 식품이 완제품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오히려 이 들어가다가 중간에 이제 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각 나라마다 식품에 대한 그런 규제 같은 게 의외로 그 장벽이 높고 까다롭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보다는 그걸 더 잘 알죠. 그래서 이제 그걸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현지 법 과 관련된 것은 그 현지에서 이걸 사용하시는 대리점 주가 직접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뭐 말리 타국에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. 이제 이런 점들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. 또 그 외에 이제 이 나라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이제 그 이거를 판매를 할 때 이제 그 나라 언어로 뭐 영어 같으면 영어, 뭐 불어 같으면 불어 이제 언어로 이제 표기해야 된다. 뭐는 규정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유인균이 그 나라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판매를 하고 어쩌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하는데 이제 그 나라를 벗어난 이제 타 지역까지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할 때는 저희들과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이쪽 옆에 이웃 나라에서는 나름대로 이분이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저쪽 나라에 있는 게 일로 막 유입이 되고 또 서로 이제 가격이 이렇게 맞지가 않아 가지고 한쪽에서는 싸고 한쪽에서는 비싸고 이러면 서로 이제 마케팅을 할 때 문제가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는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이거는 식품이기 때문에 절대 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. 뭐 이거 먹고 뭐가 낫더라 어쩌다 이래 버리면 큰일 납니다. 그래서 이제 요런 점들만 잘 서로가 약속을 하고 또 그런 걸 계약서에 다 쓸 겁니다. 딱 쓰게 되면 별 문제 없이 나머지는 할 수 있다. 요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전체 제가 대표라 그래도 얼굴마담입니다. 실제 일은 이제 그 담당 부서에서 전부 다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명색이 대표인데 전체적인 큰 아웃라인만은 저는 지키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인균이 해외에서 이게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또 많이 이렇게 유통이 되고 또 그분들이 이걸 드셔가지고 건강을 다시 유지하고 뭐 몸이 좋아지고 이런 거 저희들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이제 그 나라의 그 문화 그 나라의 풍토 또 그 나라의 법 뭐 이런 걸 우리가 다 무시하고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먼저 사전에 조금만 조율을 하게 되면 그 외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뭐 공급하는 거라고 이거하고 기술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뭐 이렇게 결제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 전혀 최대한 부담을 안 주려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저희 이제 이 영상 편지가 우리 캐나다에서 문의하신 그분께 어느 정도 이거 대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저 캐나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. 이제 우리 또 사장님께서 이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시면 꼭 초대를 해주십시오. 그러면 만사를 지켜놓고 달려가가지고 그 캐나다에서 만드는 그 배추김치도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또 현지에서 이제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번에는 캐나다에서 한번 뵙도록 꼭 저희들 노력할 테니까 사장님도 한번 초대를 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